자, 안녕하세요. 말씀 좀 묻겠는데요. 템플스티 오셨죠? 아니요. 아, 네, 맞아요. 아, 맞아요. 네. 예? 아, 신청은 했는데 잠은 안 자요. 아, 오늘 다시 가신다고요? 네. 왜요?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. 솔직히 평소에 잘 웃는 편인가 어쩐가? 우리 주지수님이 나더러 니는 참 웃지를 못한다. 어? 네가 웃어야 근심이 사라지는데 니는 참 웃지를 못해. 그래갖고 내가 연습하고 있거든요. 어떤 게 제일 자연스러운지 한번 골라봐줘요. 1번. 2번. 3번. 어떤 게 나서요? 2번. 2번. 가방을 단촐하게 잘 살까 보니까는 여행 고순 갚네. 응? 와, 나는 여기 절에 처음 올 때요. 45리터짜리 있잖아요. 바구 배낭. 뒤에서 보면 나안 보이는 그런 큰 거에다가 온갖 거를 다 챙겨왔어요. 하나를 안 싸, 하나를. 그러니까 사람이 짐을 쌀 때는 내가 욕심은 내지. 근데 그 짐을 내가 메야 된다. 우리 요가 선생님 말씀이 잘못된 자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.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. 자, 오른다리 먼저 끌어당기고 그 위에 왼다리 올려서 지금 해보세요. 지금 해보세요. 지금 바로 오른다리 끌어당기고 왼다리 위에 올리고 그치. 자, 요추를 쭉 끌어당겨서 손을 쭉 뻗어서 컴업. 그대로 밥을 먹습니다. 직업이 뭐대요? 교사예요? 아, 교사. 초등학교. 고등학교요? 노고가 많으십니다. 요즘 애들 장난 아니죠? 우리 때랑은 차원이 다를걸, 그죠? 작가님. 애들만 장난이 아닌 건 아니겠죠? 작가님, 글 쓰는 양반이에요. 유명한 소설가라고 하던데? 그뭐 소설 제목이 뭐 저기 저쪽인데. 소설가시군요.